스타크래프트 여진 소닉 TV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스베누거나 팀리그 승전 프로리그 16회차 화승과 STX의 대결인데 박준호와 조일장입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저그가 주인공입니다. 저그 음악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그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노래를 트는 걸 보고 김태형 해설님께서 야 너 노래 센스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정해주신 노래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었거든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그 음악이에요. 5시에 저그 박준호 5시입니다. 개인 랭킹 1위 박준호고요. 조일장은 1시 빨간색 저그입니다. 조일장 선수도 그 현재 개인 랭킹 5위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네. 어제 또 아주 좋았죠. 아 올킬 했으면 뭐 환상적이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팀이 이겼기 때문에 네. 4킬을 했었죠 어제. 저그 부근 맞습니다. 자, 조일장과 박준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저그 에이스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그 부근은 딱 느낌이 되게 네. 그 음흉하거든요. 아, 좀 표현이 그랬나요? 아, 아닙니다. 표현 맞습니다. 네. 음흉해요. 예, 진짜 약간 그 테란이 어제 행진을 한 듯한 굉장히 좀 질퍽질퍽한 그런 느낌. 습지 같은 느낌. 아, 약간 네. 그런 음흉함이라고요? 네. 아, 그렇죠. 아, 역시 김태형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아무 말 안 해요. 아니죠.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자. 자, 오브로드 서로 서치는 좋습니다. 네. 네. 5대 5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딱 이렇게 또 상황이 나오니까 재밌네요. 아,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정말? 아, 이 정말 중계하는 맛이 납니다. 이 재미가 그렇죠. 이 네. 스타의 재미가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그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스타리그의 결승전 우승자를 맞추기를 이제 김태현 선님이 항상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많이 틀려가지고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한해 또 이슈가 됐었던.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부러 틀린 듯한 이슈를 만들기 위한 그런 느낌조차 오늘 보니까 좀 드네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시청자분이 이것도 약간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네. 저도 그 프로토스의 그 포즈를 보면 김태형 해설님이 생각난다.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보고 누군가 생각난다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그 아, 저는 어려운 그, 거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아,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예. 예. 거기 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네.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오래된 일을 뭐 딱 보고만 해 보기만 해도 연상을 한다는 건 예. 이제 감사할 일이죠. 저를 기억해 주시는 거니까. 아 그래 무슨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네. 네, 자 어쨌든 뭐 자 중요한 거는 그 김 아 그 박준호 선수와 조일장 선수 뭐 사실 서로 그 오브로드로 서치를 하면서 상황을 딱 보면서 또 아까 철구 선수와 박준호 선수의 경기처럼. 예, 이 두 선수 모두 다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보고하는 게 사실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적응하고 좀 힘든 거예요. 그 왜 진짜 진정한 고수들의 대결은 1합으로 끝난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요. 맞습니다. 자 서로가 동시에 이제 빠르게 앞마당을 갔었고 그렇죠. 약간 스포니플보다 게스를 먼저 들어간 게 네. 지금 이 누구죠? 예, 자 박준호 선수죠. 예, 박준호 선수가 살짝 먼저 들어가긴 했는데 예, 살짝 먼저 들어갔죠.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맞습니다. 서로 뭐 본진 쪽을 보면서 이런 프로리그가 사실 거듭될수록 더 기대되는 건 또 소니 구차사리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그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냥 딱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기대하셔도 된다는 거. 아 그쵸. 역대 최고의 스타리그입니다. 아 예, 김태현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굉장히 진짜 크게 열린다라는 거죠. 네. 자 저글링 돌아가고 있는 박준호 선수. 자 이제 조일장 선수가 깔끔하게 막아주면 아 이거 본진에 들어왔네. 뭐 본진에 들어왔자 의미는 없어요. 저 한 기 막은 거 굉장히 크죠. 예. 자 저글링 한 기 돌리는데 뭐 사실 오버로드 다 보고 있는 박준호예요. 자 저글링 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준호 선수. 일단 한번 간복이죠. 네. 너도 강하다고 내가 평소에 들었는데 네. 얼마나 강한지 한번 두드려 보겠다. 네, 이런 의미로 저글링 몇 킬 한번 반응 속도라든가 네. 이런 걸 한번 지금
감 잡는 거죠. 그렇죠. 뭔가 무림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그럼요. 예, 박준수가 조일장 선수를 조금씩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일장 선수 저글링들 계속 모아주고 있거든요. 자, 박준호 선수도 저글링 지금 다수 확보를 했고. 네. 야, 과연 누가 먼저? 예, 이 비기를 꺼내드느냐. 그렇죠. 서로 간보다가 일단 박준호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공세적인 입장인데. 예. 두 마리들 일부러 숨겨놨어요 지금. 네, 박준호. 이거는 뭐 틈 봐서 저글링 내려오면 뒤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조회장에서 피도 안 보죠. 그럼요. 서로 똑같습니다. 자, 스파이의 타이밍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남 선수가 저글링으로 승부 보려는 생각은 살짝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자. 나발을 남기면서 두 선수 모두 다 뮤탈 쪽을 생각하고 있긴 해요. 자, 돌아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박준호요. 반응 느려요. 반응 느려요. 박준호. 아, 반응이 살짝 느렸어요 박준호 선수.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더 찍어놨고. 자, 이건 막아줘야 됩니다. 졸장 먼저 내려와요 지금. 자, 졸장이 먼저 칼을 들었어요 지금. 자, 박준호. 자, 뮤탈 찍힌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건 저글링 컨트롤로 막아내야 되는 박준호인데 이거는 조일장 선수 달려드는데 박준호 컨트롤이 막아낼지. 아, 저글링들 조일장 그 저글링이 자 살아남긴 합니다만 이건 비슷하게 싸웠어요 이거네. 네. 자. 이런 뮤탈에 저글링 우리 잡히죠 조일장 선수. 아, 이건 진짜 양 선수가 네. 흐름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렇죠. 이 음악도 굉장히 긴박한 음악이에요 지금. 네. 자, 지금 저걸링들이 돌고 있는데 자, 다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조일장 오버로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나름 득점을 하는 거죠. 네. 오버로드 잡고. 아, 어, 드론 잡았어요? 오. 아, 오버로드 한기와 드론 한기. 자, 저걸링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박준호. 자, 박준호 선수가 계속 그 저걸링 두 기로 빈틈 보고 있긴 한데. 네. 아, 박 이 졸장 선수가 틈이 안 보이죠? 그렇죠. 오브로드의 시야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뮤탈 한번 가나요? 자, 박준호 선수. 야, 양 선수의 패기가. 자, 이제 정말. 아, 넣죠. 저걸링 넣고, 아, 뮤탈. 컨트롤 싸움이거든요. 컨트롤, 컨트롤. 자, 먼저 시작하고, 그렇죠. 박준호. 와, 근데 졸장 선수도 스포지 예. 잘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 잡고 싸우는데, 저걸링 또 스포지 놀라. 야, 이게. 놀라야죠, 이게 고수의 대결이거든요. 네. 그렇죠. 컨트롤 싸움. 야, 야. 조일장! 조일장 선수! 아, 스콜지 스콜지 스콜지! 아, 야, 진짜 재밌게 싸우네요. 왜 5대5라고 했겠어요 제가. 조일장 그렇죠. 선수 저그전 이미 안 밀린다니까요. 야, 박준호 저그대 저그전 85%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박준호. 진짜 절정고수의 그런 컨트롤을 지금 두 선수가 보여줬는데.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로 졸장 선수가. 네. 야, 진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 저그전은 바로 이런 2랍으로 끝나는 거예요. 최재! 야, 졸장의 박준호를 또 한 번 잡아내고 두 팀이 서로 저격이에요 계속. 네, 오늘 저그전만 이렇게 하는데 재밌잖아요 이게. 그렇죠. 고수들의 저그전에 이가견이 있는. 네. 예. 야. 북방에 저그고수 남방에 저그고수가 붙었는데 지금 북방이 이긴 거 아니에요 졸장 선수가. 아, 맞습니다. 이러면 화승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화승은 진거나 다름없는 날이 돼버렸다라는 거죠.